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일게이트 RPG 서비스 개발실에서 일하고 있는 정재현입니다. 저는 스마일게이트 RPG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였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팀에서는 게임 플랫폼과 대용량 로그 처리, 적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게임에서 유저들의 모든 행동은 로그로 남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로그를 이용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RPG 게임의 특성상 이런 로그들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런 로그들을 빠르게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학교 때부터 직업이나 업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일을 하면 재미가 있을까? 내가 반도체를 만들면 재미가 있을까? 아니면 핸드폰을 만들면 재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게임에서만 남더라고요. 특히 저는 RPG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대작인 로스트아크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못할 것 같은 일을 해냈을 때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처음에는 어디가 문제인지도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분석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오류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한 단계 성장했다는 기분과 함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많은 영향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서비스 개발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유저가 즐겁게 게임을 즐기는 데 가치를 두고 싶어요. 그를 위해서는 버그를 최대한 줄이고 버그가 발생하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저의 입장에서 보면 게임 점검 시간만큼 힘든 시간도 없는 것 같고 또 버그가 많은 게임은 하고 싶지 않잖아요.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역량이 유저에게 즐거움의 가치를 드려야 하는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사업에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빅데이터 관련 플랫폼들을 사용해 보는 게 좋은 스펙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들 알고 있는 하둡이나 스파크, 카프카 등의 오픈소스들은 실제 현업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팀에서도 이런 오픈소스들을 이용해서 대용량 로그의 처리, 적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소통은 메신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분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마일게이트에서는 업무 외적으로도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 자유게시판이나 중고장터 등이 있어서 저도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유니티를 이용해서 실제 게임을 만들어서 구글 플레이에 올려보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결국 올리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더 배워야 하는 것들과 모르는 것들에 대해 더 명확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게임이라는 것을 혼자 만들다 보면 클라이언트나 서버, 웹, DB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데 필요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빠르고 더 깊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임 개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부딪혀 보세요. 한 단계 성장한 자신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 일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디자인 패턴, 자료 구조 같은 그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탄탄히 하지 못한 점이었어요.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실제 현업에서 대화에 끼어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입사 초에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따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학생이시기 때문에 학부 전공만 잘 이수해도 나중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마일게이트는 현재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근무 시간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고 더 집중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는 연차가 있습니다. 가끔 짧게 짧게 중요한 업무를 봐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용량 로그를 이용한 패턴 마이닝 같은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패턴 마이닝이란 어떤 데이터에서 특정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런 패턴 마이닝을 이용하면 유저들의 행동을 분석해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검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등 게임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일게이트는 기본적으로 많은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지 포인트를 이용해서 책을 사는 등 자기 개발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게임 회사인 만큼 게임이나 PC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업무 복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마일게이트 디벨로퍼 컨퍼런스인데요. 주제나 직무 구분 없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것 외에도 딥러닝 인문학이나
아니면 서버 개발 트렌드의 변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을 사랑하시나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스마일게이트에 잘 찾아오셨습니다.